오케이. 그럼 슬슬 시작해보자고. 싸움꾼의 사기꾼. 사냥꾼이 한 대 모였다. 재밌는 조합이네. 재벌을 건드자고? 빙고. 우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건드리면 돼. 우리 사업 규칙하고 딱 맞잖아. 이번엔 속도전이야. 오케이? 이왕 등쳐먹을 거 신고 못할 것만 등쳐먹자. 본 사건은 혐의 없으므로 수사를 종결하는 바입니다. 이럴 거면 차라리 헌법도 고치지 그러세요. 대한민국의 권력은 권력자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재벌로부터 나온다고.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거야. 죄진놈들 잡아들이고 억울한 사람들 보호하는 게 법 아니야? 근데 왜 허구날 그 자식들만 빠져나와서 다시 떵떵거리면서 하는데? 지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지들끼리 재판하는 그딴 건 왜?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? 지회장이나 지성 같은 놈들 잡아놓게 증거라도 대령해달라 뭐 그런 건가? 가지고 올게요 증거. 무슨 수를 써서라도. 부패한 재벌, 정치인, 법조인, 장관, 차관, 그리고 조직의 보스. 아무튼 어떻게 됐어? 이 자식들 진짜 이번에는 확실히 짜고 칠 생각인가 봐. 진짜 쓰레기들. 그놈들 털어서 나온 그 현금은 우리가 먹는 거지. 오케이? 얘가 아무래도 뒤봐주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. 아니면 병원에 불확실가 있던지. 야, 그리고 돈은 그 물류창고에 짱 박아둔 것 같아. 어떻게든 압수수색은 쫓으셔야 된다. 빨리 가! 새끼들, 니들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? 시작하자. 다음 판.